CNBC 방송화면 캡처.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연일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서희가 과거 MBC 위대한 탄생에서 심사위원들의 혹평이 재조명되고 있다. 한서희는 과거 방송된 MBC 위대한 탄생에 지원자로 출연한 바 있다. 당시 방송에서 한서희는 이번에는 노래가 더 늘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며 무대에 올랐다. 한서희는 화요비의 이런 밤을 선곡, 다소 밋밋하게 노래를 이어갔다. 이에 심사위원 용감한 형제는 아쉬운 점이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, 김태원은 반주의 목소리가 실려야 되는데 끌려가더라. 고쳐야 할 게 많다고 평했다. 한편 강형민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한서희 씨의 악플로 1만 명 고소했다며 고소장 접수 중 사진을 올렸다. 이에 한서희도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. 데일리안 박창진 기자. C. 주식회사 데일리안 무단전재, 변형, 무단배포 금지.